이제 개학이 일주일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정상 등교 계획을 내놨던 교육부가 일단 학교장 재량껏 원격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일선 학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강원도 교육청은 대면 수업 준비에 들어갔는데 학교도 또 학부모도 여전히 걱정은 많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24일 강원도 내 19세 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00여 명. 불과 한 달 사이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3월 정상 등교를 준비 중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학교장 재량으로 단축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개학 후 일주일가량을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하고 대면 수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하고 등교 중지 비율 15%까지는 1, 2, 3류형 교육부에서 제시한 안과 똑같아요. 강원도는 1주만 적용 기간을 잡을 거예요.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 등 방역 업무 준비도 한창입니다. 도교육청은 28일부터 춘천과 원주, 강릉의 학생들과 교직원을 위한 PCR 선별 검사소를 운영합니다. 또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자가 진단 키트를 배부하고 보건 인력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방역 업무까지 떠맡게 된 일선 교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밀접 접촉자 분리 등 구체적인 방역 대응도 애매한 상황. 새학기를 앞두고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동시에 준비하게 돼 업무적인 부담도 높아졌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 아이들 등교일 기준이나 이제 검체 채취일이나 증상 발생의 기준으로 담임 선생님이 어떤 아이들이 접촉을 했는지 다 조사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모두를 잃는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을까.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방역 지침이 달라질 경우 체계적인 확진자 관리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교육부는 대면 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자가 진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등교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닌 탓에 학부모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보건소 측에서는 이런 검사 같은 걸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했었는데 방역지침 바뀌면서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 네, 실제로 가정에서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구체적인 등교 방식을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전가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조사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3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송미입니다.